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인사하면서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인 1조 1천망대 세웁시다. 아, 지금 결과적으로 1천망대가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세워지라고 봅니다. 일천만 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다 드릴 줄 믿습니다. 셋이 하나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셋이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발음상 셋이 하나 이렇게 읽는데 셋이 하나 플랫폼이라고 주부에 기록하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맞춤법에 의거하여 셋이 하나. 플랫폼으로 기록해봤습니다 셋이 하나는 3인 1조를 뜻합니다 셋이 하나이기 때문에 또 지금은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셋이 하나는 즉셋 3인 1조 셋이 하나를 교회화하는 그런 의미의 셋이 하나도 됩니다 우리가 차차 다 진행해서 셋이 하나를 넘어서 셋이 원하는 대로 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어, 6월 5일 주일인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이 세시아나 플랫폼 3일조 그 아, 우리가 지금 전도 운동을 하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 3일조 시스템이 플랫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시아나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본문의 내용처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강한 플랫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또 축복의 플랫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이 자리에서 지난 10월 1 9일수 스웨벨 때3 어, 5년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이제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서 스타트 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자적으로도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마음에 품은 그 한자 한 글자가 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만만이 아니라 찰만이다, 찰만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찰만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물수변 즉 삼수변 물과 그 다음에 그릇 두 개, 항아리 두 개가 끈에 묶여져 있는 그런 형상으로 글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물은 당연히 에스겔 47장 그 강단에서 흘러나온 보금의 물그 강단 말씀 생수의 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야 된다 진짜 찰만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제는 발목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정말 수영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그런 언약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 시간표까지 정말 우리가 올인하는 심령으로 결단하고 그런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개 항아리는 우리가 투 트랙 전략으로 해서 국내 전도요, 해외 선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두 항아리를 묶는 끈을 보고 복음의 끈또세 겹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번에 위원장단 원리스워크샵즉워크샵을 함께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버리팡하는 그런 계획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 분야를 이야기했었죠. 바로 전도입니다. 국내 전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1만 성도를 채워야 된다. 1만 성도가 차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참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내용도 있었고. 또 성교는 스타트 237이다. 237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23년도에는 새로운 그런 망대를 또한 세고 정도 좀 계획하고 있고 세우기로 하고 또한 열개 정도의 기존 망대를 새롭게 확립하는 시간을 갖자. 뭐 이런 내용으로도 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비전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가족 위원회에서 이제 세 겹줄 세 3일조 시스템 세시 하나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채워져야 됩니까? 언약이 채워져야 됩니다. 매주 강단의 말씀이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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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야 된다는 거지요. 그 넘쳐날 때 흘러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살아나고 되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정말로 그 치유가 되어지고 써밋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에게 만으로 만으로 다가올 것이고 만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그 현장에서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한자 한 글자를 또 주셨어요. 그게 활자입니다. 살 활자가 되죠. 똑같이 삼수변입니다. 물수고 그 다음에 혀설입니다. 물수하고 혀설이 합쳐져서 살 활자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고 운동력 있고 막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활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화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는 모든 세계 열방 현장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는 그런 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혈가? 어떤 혀살자인데 어떤 혀일까 생각해 보니까 뱀의 혀가 생각이 났습니다. 메말라 버린 그 뱀의 혀.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즉 메말라버린 이 세상 현장에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강단의 말씀이 들어가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는 되살아나고 정말 살고 많고 되살아나고 시들지 않고 끊이지 않고 생존하고 목숨을 보존하고 태어나고 생기가 있고 살리고 소생시키시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이런 활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면서 만의 역사를 이루자 그래서 만과 활이라는 아, 이 응답을 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망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활 활의 생기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활은 살활자는또 다른 의미 있습니다. 괄입니다. 괄 괄로도 이제 사용을 해요. 이 괄이 뭐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걸 다 정나라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물이 콸콸콸 흐르는 괄입니다 물이 뭐 사방 계곡을 향해서 어떤 들판을 향해서 막 콸콸콸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바가위가 있으면 철사단이 부딪히기도 하고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갈라졌다가 합쳐져서 또막 흘려있게 모든 현장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 현장에는 활이 있더라는 겁니다 살아나더라 생기가 넘쳐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을 이루는 그런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원크샵을 통해서 제가 게, 보게 된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력의 힘이었습니다 이 동력의 힘을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죠 바로 동력 응답의 플랫폼 그 연장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각자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아 놓고, 또 이미 승리하고 싸우는 빅토리 비포 파이프, 그러한 승리의 플랫폼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모인 현장은 바로 승리의 플랫폼, 응답의 플랫폼 그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예언계는이런 그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현장에 함께 참여하면서. 맞구나 예언께의미가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언께가 맞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차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강단에 집중하고 또 이루실 언약을 작품화하는데 정말 혼연일체가 되고 께함 감사만 넘쳐나는 그러한 께장이었습니다 예언가 께 함께 함 현장의 스타트만에 응답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니보스님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망과 함께 활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자라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 내 영혼 평안해라고 외치는 정말 그렇게 감사로 찬양을 하는 심지어 새사슬의 완전히 묶여 있고 언제 석방될 수있는지도 기약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 장로님, 목사님, 저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 말씀이 내한테 많이 되어져서 이제는 활이 되어지고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위해서 기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타는 가슴으로 불타는 이 심장으로 생명을 걸게 된 것입니다 빌로포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증인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 키는 결단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만 분명히 되어지죠 나중 영광으로 반드시 축복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가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들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망대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느라 외침이야 정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때로는 헌신의 어려움과 조롱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이겨내면 보금은 승리하고 상급은 영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이에요.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체험할 우리의 생애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계획 스타트만 이를 위해서 3인 1조 전도운종 오늘 제목처럼 셋이 하나 플랫폼이 활력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건강한 플랫폼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 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줄을 섬기라 오늘 세시아나 이 플랫폼은 관계의 힘을 통해서 이 세겹줄처럼 든든하고 끈끈하고 건강한 그 동역의 응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시아나 플랫폼의 정의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대단해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참 약한 존재다. 그러다 보니 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 넉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는 인간 관계는 이런 공부나 악기처럼 연습을 해서 뭐 인간 관계가 잘 되느냐?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애를 써도 얻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 알프레도 아들러는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 관계에서 오는 고민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바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해보지 못한 건데 우리 운동에 따라 많이 가면 이인 삼각 경기가 있습니다. 구령에 맞춰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쪽 사람 왼발, 오른발 하는데 오른쪽 사람 오른발, 왼발 하고 하여튼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막 이런 경기가 있죠 혼자 열심히 뛰어봤자 상대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반면에 나는 열심히 뛰는데 내옆 사람은 왠지 박자도 안 맞추고 노는 것 같고 나 혼자 화가 나고 이 끈을 팍 풀러버리고 나네! 라고 하고 싶고 아니면 내이 팀을 동역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보고 싶고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동역자를 바꾼다고 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에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은 그런 인간관계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정의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 살수 없고 또 이렇게 사회를 형성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함께 어울리고 이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혼자서 독수공방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하고 어울리면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덕분에 기쁘고 행복하지만 또 그놈의 사람 때문에 행복이 어디 있는지 기쁨이 어디 있는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에 신체적인 고통이 오면 이게 사인이 됩니다. 아내 몸을 관리하고 보호라는, 보호하라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어, 사인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고통은 관계를 돌보라는 그런 사인, 신호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누군가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상대를 남이 아니라 나의 일부처럼 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이 경계가 일부 허물어지면서 우리라는 공통 분모의 공유 영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지만 같은 관심사를 발견하고 또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추억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상대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이렇게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나, 너가 만나 그 사이에 우리. 우리라는 공유 영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유 영역은 어느 한 사람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의 정상 상태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세시아나 플랫폼에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우리의 영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3인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플랫폼화 되어졌을 때, 서로 간에 이 세시소 공유 영역이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라는 이 공유 영역이 정말 건강한 플랫폼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으로 우리 영역을 어떻게 만들게 되어지는가, 그 핵심은 위드의 보호막이요, 인만웰의 친밀함이요, 원리스의 스타트만입니다. 나, 너가 각각 하나님 관계 속에서 위드라는 보호막이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와도 상처를 안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이 우리의 영역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상황의 문제. 상관없이 위드 보호막 아래 인만웰의 교류, 즉, 친밀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드의 보호막과 인만웰의 교류, 즉, 친밀함 속에서 세시아나 플랫폼은 건강한 플랫폼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위드의 보호막이 무엇인가? 마태본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보호막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도대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아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의 보호막이 누구냐 직접적으로 마태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16장 고백이 나의 보호막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출애우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이 위드 보호막이 되어지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이러한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플랫폼이 건강한 플랫폼이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친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6월 5일 그 메시지에 보면 먼저 체질 함께 체질이라는 이 본문 대지 제목이 나옵니다. 이 먼저 체질 함께 체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즉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서 관계 회복에 사랑으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좋든지 싫든지 간에 사람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10절에, 보, 방금 읽었던 10절에 보시면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내가 낼게, 내가 낼게. 신발끈 묶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먼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제기도하고 버티기 말고 그러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영적 큰 자로 내가 먼저 먼저 체질이 되어져서 인마월의 친밀함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때 모든 장소,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관계 속에서 원리스 스타트만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악교로 붙인 것처럼 굳게 결합된 상태로 위드의 보호막, 임마누엘의 인마, 친밀함이 되어져서 서로를 품어주는, 그래서 건강한 플랫폼으로. 원리스 스타트만을 이루는 그리스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플랫폼의 축복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 the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 e t w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세시 하나 플랫폼을 통해서 현장 속에서 생명력이 넘치고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영적인 그런 겸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그 영적인 겸손의 삶. 내가 잘났다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조의 건강한 플랫폼을 위해서는 서로 높여주고 정말 서로를 위해 주는. 그래서 나라는 이 보호막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교류가 일어나고 우리 공동 그런 영역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공동 영역이 커져야 그 플랫폼은 건강하고 이 플랫폼이 할 일들이 많습니다 3인 1조 이제는 하나 둘 셋이야 될 텐데 하나도 힘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3인 1조를 시작하면서 쉽게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보면 내가 설령 어떤 분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두 동역자가 있어서 나하고 설령 좀 어떤 감정적이나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어렵게 되더라도 그두 동역, 그, 그 동역자가 같이 합세해서 하게 되면 절대 새 나갈 수 없고, 그 어떻게 보면 가들이 양 시장이 되어져서 거기가 정말 최고로 자란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이런 말씀도 나누게 되었는데, 각자 각자 타,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위드의 보호막이 되고 거기서 나타나는 교류가 형성이 되어져서 참으로 친밀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는 제일 중요한 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관계가 왕성해지면 친밀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친밀함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보호와 교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내버려 가지고서는 이 인간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내가 다 양보하면 되지. 아 복음인데 내가 다 양보하지. 어느 순간인가 그게 나한테 칼로 들어오고 상처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확립해 가면서 공유 영역을 우리가 정말 확대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제일 키워드가 영적인 겸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위대의 보호막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야 이 친밀함도 지속이 되어질 수 있다 18절에 보면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해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모든 자와 함께 화목한 삶을 살을 그런 어떻게 보면 의무도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인 것이죠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 우리 이 세시아나 플랫폼이 완성할 스타트만의 절대계획에 꼭 필요한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함 속에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친밀함의 양면성도 갖게 됩니다 친밀함의 양명성, 즉 밝은 양명성, 빛의 양명성은 연결감입니다 아, 내가 이제 연결이 되어졌구나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해도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연결입니다 그래서 참 평안 가운데 인도받게 되죠 만나면 좋고 또 만나고 싶고 이런 관계 이것이 3일주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두운 쪽을 생각해보면 소유욕이 생깁니다 이걸 보고 관계 의 소유극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나 너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나의 일부처럼 착각합니다. 당연히 그럴 거야. 너도 나니까, 내가 너니까,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어지면 이제 화가 납니다. 속상하고 그럴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나가겠죠. 많이 범하는 이런 예들입니다. 우리가 사역 현장 가운데서도 쉽게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연결감이라는 이 안정감보다 내 것의 일부라는 소유욕이 더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되어집니다. 참 친밀함은 좋은 것인데 이 양면성이 서로 알게 모르게 존재한다는 거지요. 아담은.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은 소유욕이 아니고 헬퍼입니다. 이름하여 이제 동역자가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비뼈로 만들다 보니 연결감을 넘어서 소유욕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어렸을 때 애착 욕구가 부족해서 이러한 애착 욕구가 발동, 발동을 해가지고 관계 소유욕을 착각하고 있는지 아리송하게 지금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저 말이 지금 나의 삶이고. 내 안에서 지금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생 성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헬퍼, 동역자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 성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군가와 협력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의 1조로 뭐 이렇게 묶든 저렇게 묶든 묶어지는것 자체가 참 행복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늘 강단에서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뒤에서 혼자 왔다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어울리고 정말 이 함께 나누고 포럼하고 식사하고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음 18장 20절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말씀하시지요 심지어 형제 용서하기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용서가 그렇게 중요하지요.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관계가 중요하면 형제를 용서하는데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가? 오늘 이 전도서 사장 본문은 성도간의 그 세시 하나 플랫폼에 따른 축복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 관계는 협력을 통한 축복을 지금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즉두 사람이 연화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협력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축복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면 그게 축복이다. 위대의 보호막을 가지고 인마멸의 친밀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다.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바로 스타트만이라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라스트 전에 하도 올인을 해가지고 스타트만, 스타트만 하는데 여러분, 라스트만, 라스트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오지 못할 이야기가 스타트만, 스타트만 하는데 어떤 중요한 분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분 예기안 들으시겠지? 스마트만, 스마트만 하더라고요, 또. 막. 스타트만, 스마트만, 라스트만. 헷갈리지만 만은 만입니다. 만을 시작하지 않고 이미 끝냈다는 거죠. 라스트만. 언젠가 라스트만 나옵니다, 또. 만이 얼마나 멋있는지 스마트한 거죠. 활력 있게 스마트하게 이루어집니다. 협력하는 것은 바로 시너지 효과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일 더하기 일은 이가 아니라 십도 될수 있고 백도 될수 있고 천도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삼십이장 삼십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라면 어째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가 천이 돼요. 그럼 둘은 당연히 2천이 돼야 되는데 둘은 만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면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셋이 하나가 되어지니 그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만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관계는 위로 속에서 축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 폭풍 가운데 뭐 이렇게 처할 때, 내 곁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옆에서 위로해 준다고 와놓고 이상하게 말 한마디가 삐딱선을 타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위로가 아니라 더 적이 되어지는 그런 범주를 우리한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십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주께 주의의 자계를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3일조 안 만드셨죠? 빨리 만드셔야 돼요. 3일조가 빨리 건강한 플랫폼이 되어줄수 있도록 여러분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셋이서 하나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이 3인 1조셋이 하나 플랫폼이 이렇게 되어져야 위로가 있고 협력이 있고 모든 게다 축복으로 이어진다. 아니면 드이어 화를 임하게 된다. 주위에 자기를 일으켜줄 동역자, 참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통해서 축복으로 전환이 되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또 성도들의 관계는 의지 축복입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축복 나타내는 거죠 11절에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홀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지 말고 더불어 신앙생활해서 승리로 이끌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네 번째는 성도들의 관계는 보호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어려움이 몰려올 때 서로 힘을 모은다면 서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오늘 핵심이 되는 12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삶의 일조 시스템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데 참 건강한 사람은 삶의 일조가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전도자 어떤 때는 동역자 일, 동역자 이뭐뭐 여기저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들어가서 채어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정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살리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또 3의 일조 시스템 세워놨더니 이제 이 플랫폼끼리 또 경쟁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냐 너는 둘이냐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먼저 그 시스템이 건강한가 우리의 플랫폼이 건강한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협력하는 그러한 공유 여경을 넓혀, 넓혀가는 그 상생하고 윈윈하고 플로우션 전략으로 아, 그런 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썼던 이 초대교회처럼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 스타트만을 위한 세시 하나 건강한 플랫폼으로. 이제는 1천만 대 플랫폼을 이루어서 이삼천 나라 5천 종족 보고마의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마태오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은 남들에게 이렇게 알리지 말고 해라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보상을 바라지 말고 좋은 일 해라. 왜 굳이 나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보상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정이나 보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는 행위 그 자체의 기쁨을 우리가 만족으로 느껴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헌금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1일조하고 라스천 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헌신했어요. 저 두고 보고 있어요. 어떤 모임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냐고 말하지 않지요. 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차고 넘칠 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에 폭발하기도 하고 우리는 응답을 잘못 생각합니다. 응답 받았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망설이죠. 망설이신 분들은 안 드린 겁니다. 기도를 아는 것이고 예배를 안 드리고 현장에 안 나간 거예요. 응답은 내가 현장에 나갔더니 이거 주시던데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걸 주시던데요가 아니라 기도한 그 자체, 내가 예배드린 자체, 표에서 되고 활동한 자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것이 응답이에요. 이것이 응답으로 받아질 때, 이것이 그릇이 되어졌을 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차고 넘치는 만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만이 채워져야 활이 됩니까? 내가 예배 드렸더니 활이 생긴 거예요 살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 만이 채워지겠죠 만이 채워지니 현장에 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고 활의 그런 조화로운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서로를 품어주는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계의 이 스타트만 바로 원리스 찰만이 스타트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스타트만은 원리스 찰만입니다 원리스 찰만은 인마니엘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위드의 주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 하나가 주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직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이 되어져야 이론에서 나타나는 공통분모 우리의 영역이 충만이 되어지고 모든 이 삼칠 속에 찰만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세겹줄로 묶여진 3인 1조 전담관리팀 이번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또한 세시아나 플랫폼이 요소요소의 살활이 되어져서 2, 3질 치와 서밋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시아나 플랫폼 주역으로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추원합니다